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군부대의 출입증이 있어야 북녘이 지척인 임진강 하구에 접근할 수 있죠. 통이 채 트지도 않은 새벽 5시, 약속이라도 한 듯 어부들이 나타납니다. 어서 와요. 어우, 여름 만났어. 계장은. 아, 다음 빨리 끌어온 겁니다. 아유. 네, 아유. 임진강 어부로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데 고기 잡는 구역조차 정해져 있을 만큼 경계가 삼엄합니다. 거의 한 5km 구간이 우리 구간이죠. 근데 여기 다 민통선 지역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군 통제를 받고 우리가 출입. 북한은 저쪽에 있는 거지, 저쪽에. 한 여기서 얼마 안 되지. 다섯 팀이 끝나가니 다 우거든요. 이제 곧 출항인가요? 바다와 맞닿아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임진강 하구는 강은 강이되 바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름 주기로 물살이 드세지죠. 여기는 이렇게 물살이 센가요? 이제 여기가 물수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번은 또 대살이에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살이가 되면 강은 거꾸로 흐르고 떠밀려온 고기들이 미리 쳐놓은 그물에 걸려듭니다. 때를 손꼽아 기다려온 어부들은 부지런히 몸을 올립니다. 헌데 하필 이렇게 물살이 드센 곳에서 시동도 끄고 힘겹게 노를 젓는 어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없는데 여기는 이게 허라니까 로프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잖아요. 여기 안전하게 하는 거지. 자. 워낙 그물이 많아서랍니다. 그런데 이 그물들은 어떤 고기를 잡는 그물인가요? 이게 이제 실변장아 잡는 설치 헌데지 그물. 어째 여느 그물들과 좀 달라 보입니다. 모기장인데 민물에 이런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형 타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제작을 하는 거지. 매미 채무냐 매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잠자리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에 띄운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여 뒤에서 이제 꽁지에서 터는 거지. 작고 가느다란 몸매의 실뱀장어는 봄이 되면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첫 손님.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아 지금 이거 웅어요. 웅어고 뭐 살치 여러 가지 뭐 개 새끼. 이제 이 저 실뱀장어 잡는 그물에 들어온 거지. 뭐 이런 거 참개 새끼, 개 새끼. 아, 잠시만요. 아 대체 실뱀장어는 어디 있는 건가요? 이제 실뱀장어. 걸려 이제 바구니에 뜨고. 아이고 너로구나. 이렇게 작아도 몸값은 금값이라나요? 이게 뭐예요? 실뱀장. 이게 한 마리 3,000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잡는 거지. 이거 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어요. 민물장어 그럼. 아 6개월만 자라면 되는 건데 뭐. 이게 그럼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 양마장에서 이제. 양마장에 가서 이제 기르는 거지. 그 온도 조절해가 다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한 마리에 3,000원이요? 네, 750이지. 몸값이 이리 비싸니 잡는 순간부터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겨우내 실뱀장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아우 하루. 이게 많이 잡힐 때는 어느 정도는? 몇 사람 북감 저 월급 나오는데 하루에 월급 웬만한 월급. 많이 잡으면 한 두 시간 반 만에 뭐야 1,500을 벌었어. 1,500. 두 시간 반 만에. 5천 마리. 그래. 근데 못 잡은 사람은 또 못 잡고. 운이다. 운.
아, 뭐 뭘 재수 뭐. 재수 재수. 맨날 보면 뭐 다들 배 고기다 그래. 안타깝게도 녀석이 잡히는 시기는 3월부터 딱 두어 달 남짓. 철마다 잡히는 게 다 다른가요? 어떻게? 시기마다 다 달라요. 이제 우리가 겨울에는 메기. 그러니까 겨울에는 메기. 빠가사리. 빠가사리 그런 거. 또 봄에는 우리가 채.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의 이 얘기하면은 가을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 추수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일년 농사 보는 거. 그렇죠. 실뱀장아 잡고 항복 잡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시는 분 생각해 봤을 땐 우리가 이제 가을 이제 어민들은 고기 잡는 분들은 일년 농사 지는 거야 지금 현재. 어부들에게 봄의 임진강은 수확을 앞둔 황금빛 들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임진강에서도 이곳 하구는 단연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히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통일대교. 대교에서 한 1.5km 떨어진데 여기 이제 보면은 섬이 있어요. 초평도라고 본강 색강 줄기 가운데 그래서 저 위에 가가지고 한 1km 이상 가면은 거기가 이제 본강으로 다시 합쳐요. 그런 게 여기 바로 본강 색강 그 가운데 있는 섬이 초평도예요. 그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죠. 왜 군통제로 바꾸려니까는 출입을 못하는 구간이에요. 때묻지 않은 살 곳을 찾아 참으로 다양한 어종들이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이번엔 어떤 손님이 오시길래 이리도 뜸을 들이는 걸까요? 고기 출장 갔나 보다. 어쩌겠나 어딘지. 걷어냈다. 이게 뭐예요? 우엉. 우엉. 아. 이따 저 배터가도 회 먹고 가. 있어. 웅어 별로 못 들어봤는데. 아유, 이거 충청도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갔던 거 이게 다. 충청도에서 뭐라 하더라 이걸 갖다. 우와. 응. 이게 맛있어요. 아고 밴댕이 뭐라 강화를 가고 있어 이걸 먹지. 웅어보다 더 기다리던 손님이 올라옵니다. 옳지. 이게 보기. 보거 중 으뜸인 황복입니다. 10만 원짜리야. 일당. 이게 한 마리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복집, 복집에서 20만 원 이상 주고 먹어야 돼. 한 마리. 약 올려봐 아주. 아유 잡힌 것도 서러운데 왜 이래요? 이 이빨이 봐봐 이빨이. 이 노젓가락이 부러진다는 거야. 거참 성질 도두시네. 이거 약을 올리면 배가 이대. 그래가지고 이제 물 따라 오늘 꼴 찾으니까 저거는 이게 바람 잔뜩 넣고 쌔악 가는 거 공무원에 올라가는 거 힘들 때냐 이게. 이게 공무원에 땡구래. 그래가지고 그냥 물 따라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 꼬리도 안 치고 가만히 바람만 넣고 있으면 쌔악 그냥 물 따라 올라가는 건데 뭐 한 마리 10만 원짜리 하는 보고로 축구공원에 그전에는 쌌지. 그전에는 그전에 이게 그마다 그냥 널어놓고 그냥 북에 찜모냥 먹었는데 뭐 학교 다닐 때 이거 도시락 반찬 이거 해줬는데. 황복이 지천이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귀한 것들을 내어주는 임진강이 고마울 따름이죠. 두 달 반 동안 1년 농사 지는 거야. 농사 끝날 만 농사 6천평 지는 것보다 이게 나아. 아 그래요? 이게 나아. 6천평 지는 것보다. 황송하게도 임금님이 즐겨 드셨다는 웅어회를 맛보여 주신답니다. 이것이 뭐 역시 이 맛이야. 보세요, 먹어봐. 밥 쏘봐요 이제. 아니 밥 쏘봐. 아, 난 때를 안 오지다. 이제 이렇게 임진강변에 사시는 것도 복이시겠어요. 네, 복이에요. 이제 드셔, 드셔 이제 됐어. 해가 중천에 뜨자 하나둘 귀가하는 고깃배들. 많이 잡았어.
왜 고개만 흔들어? 진짜 메기를 못 잡으셨다는데 어디 좀 볼까요? 메기, 이거 메기, 이거 숭어, 이거는 저 개숭어, 개숭어, 이건 황복. 그래도 그물이 묵직하니 요즘은 일할 맛 좀 나시겠습니다. 아유, 이거 전부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이거요? 예. 한 2, 30킬로? 많이 잡았어요? 잡아. 이야, 이거 모두 황복 아닌가요? 금덩이만 건지셨네요. 오늘 제일 많이 잡으셔서 기분 좋으시겠네. 내 제일 못 잡았어. 아그 문제 많이 잡았지. 오늘만 날인가요? 내일 또 내일 만선하시길 바랍니다. 출입 제한이 없는 임진강 중상류는 강태공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어, 뭐가 잡혔어요? 아니 이제 잡힌 게 아니라 지금 저기 걸려 있거든 저 바에. 그러니까 온 거라고 치는 거 이게. 줄이 이거 늘 때 희는 거봐 지금. 근데 여기 어르신 뭐가 주로 잡히나요? 잉어야. 예, 잉어 많이 잡혀 잉어. 네. 어떻게 좀 잡으셨어요? 잡았죠. 저기 보면 묶어놨습니다. 이야, 잉어가 이렇게나 큰 고기였던가요? 여기 많이 나와요, 잉어가. 잉어, 장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큰 잉어도 있답니다. 이건 작은 거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해물 나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야. 자. 어떻습니까 이게? 예? 우이고 그래. 오늘 오후 한 3시 4시쯤에 오후 4시쯤에 그건 뭐 또 조그마하잖아 이런 거. 임진강 잉어가 색깔이 들려요. 저렇게. 자, 방금 전이라 이거. 잉어가. 그죠? 이건 조그만 거예요? 네, 작은 조그만 거. 이 황금 그럼 물이 좋아요. 물이 좋고 임진강 잉어를 알아줘요. 황금 잉어라고 그래 이걸. 여기가.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자, 자, 나옵니다. 자, 자. 와, 이것도 자. 월척입니다. 월척. 자. 이거 얼마나 됩니까? 이게 86 나가라니, 86. 86. 기르기 86. 86. 키로는 7kg, 8kg. 자, 던집니다. 으짱. 이재미로 낚시하는 네, 거야. 이재미로 낚시하는 겁니다. 이재미로. 이재미로. 이게 땡기는 막. 땡기는 막. 힘드셨겠는데. 힘이 엄청 들어. 아유 막 딸려가 딸려가. 한 40분 씨름해야 돼요. 여기서 낚시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간이. 꽤 되죠. 저희들은. 여기가 뭐 십몇 년씩 이렇게 들락달락 한 거예요. 저희들은. 여기를. 임진강을. 그래 진짜 임진강에서 낚시 임진강에서 낚시를 엄청 오래 20년 20, 한 몇 년 됐다 20몇 년 다 된 사람 엄청나게 아니 보여주실 게 아직 남았나요? 와 그 녀석 힘이 장사네요 장사 이봐 저 다 가겠다 이봐 이보라고 이거 다 가겠다 봐도 봐도 눈이 가네요 구경 시커난 나오는 아주 잉어 구경 정말 황금 잉어 원 없이 봤습니다.